내가 간다고요. 이곳이 교무실인가 싶을 정도로 교복 입은 학생들이 줄줄이 잡혀 들어오는 경찰서. 아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대낮부터 삥을 뜯고 그러냐 너는? 사채비 못 갚으면 X대인데 어떡하라고요? 이 급식이들이 경찰서에 잡혀온 이유는 단 하나. 형사님 이강진은 모르세요? 금화고등학교에 이강진이라고 있어요. 네? 근데 걔가 애들한테 사채를 땡겨준다니까요. 흑수저에서부터 도그만 금수저가 되기 위해 신성원 학교에서 아득바득 사채놀이를 한 고교 사채왕 때문이었죠. 돈 갚아 이 새끼야! 이 하이틴 범죄 액션의 시작은 이곳에서 시작됩니다. 강진아 열심히 하고 있지. 그 네 거 아니라고 대충대충 하지 말고. 알겠어. 부당한 요구임에도 서열 1위인 남영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는 학교 서열 최하위 강진. 그리고 그를 괴롭히는 또 다른 존재. 강진아 부모님 연락이 없다. 강진의 부모님에게 돈을 빌려준 사채업자 랑. 강진아 나도 이러고 싶어서 이러는 거 아니야. 어? 따지고 보면 골목 상권이거든. 뭐 푼돈 조금 빌려주는 거 가지고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어. 게다가 애들 월급까지 챙겨주면 야 진짜 남는 것도 없다. 하루라도 날짜를 어기면 득달같이 집까지 찾아와 숨막히게 하고. 이번에 숙제 되게 잘했더라. 잘했으니까 상 받아야지. 학교에서는 남영과 그의 무리들 때문에 치욕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죠. 그때 굉장히 외로워 보인다. 이번엔 학교까지 찾아온 사채업자랑. 집에서 봉투 하나 못 봤냐? 못 봤는데요. 얘네 똑바로 봐. 진짜 못 봤어? 아이씨! 어디 있는 거야 그럼? 아! 너 집에 가서 바로 찾아봐. 오케이? 랑이 애타게 찾던 돈 봉투는 그날 밤 강진의 집 소파 아래서 발견됩니다. 하지만 겁도 없이 학교에 들고 왔던 랑의 돈이 사라지죠. 돌려줘. 뭘? 그건 내 돈 아니야. 알아. 아니나 다를까 범인은 맞지? 남영이었고. 빨리 줘. 네 돈 아니라며. 그 돈을 다시 가져올 수 있는 힘이 없는 강진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에 가고 있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가 맞는 것 같아. 예? 강진아 내가 진짜 마지막으로 물어볼 거야. 대답 똑바로 해. 진짜 못 봤어? 귀신같이 돈 냄새 맡고 다시 나타난 랑에게 강진은 끝내 돈 봉투를 가지고 있었던 걸 걸리고. 내 돈 어딨어? 그게 뭐 등담할래? 뺏겼어요. 남영에게 탈탈 털렸다는 걸 털어놓게 됩니다. 너 내 밑에서 일해라. 예? 그렇게 난데없이 사채업자에게 캐스팅당한 강진. 기술 전수는 내가 공짜로 해줄 테니까 가서 내 돈 수금해와. 어떻게 그래도 사채를. 사람 죽여도 학생이라 봐주는 게 대한민국이야. 내가 너한테 힘을 실어준다고. 어? 너가 지금 이 꼴난 이유가 뭐야? 돈 때문이잖아. 그 돈 만질 수 있는 힘 내가 둘 다 딱 만들어준다고. 랑은 촉법소년 찬스 쓸 수 있는 강진을 그가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한 갈망과 학교에서 겪는 모멸감을 자극해 사채업의 세계로 끌어들이려 하고. 자, 이 사람이 빚졌다는 걸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는 게 목적이야. 그렇게 강진은 친구들이 인강 들을 때 랑에게 사채업 레슨을 받게 됩니다. 스텝 1. 쪽팔리게 만들어라. 세상이 멋대로 정한 행복의 기준이 아닌 행복에 대한 자신만의 올바른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미새 랑에게 액기스만 쏙쏙 받아먹은 아기새 강진은 악과 독이 풀충전된 채로 남영에게 돌진합니다. 돈 갚아 이 새끼야! 그게 무슨 소리야? 스탠드에 놔둔 내 마이에서 네가 내 돈 훔쳐갔잖아! 그 돈 내 돈 아니야! 사채업자 돈이야! 너 이제 X됐다! 네가 사채업자 돈 건든 거라고 이 새끼야! 그리고 그런 강진의 셀프 채권 추심 활동은 학교에서 끝나지 않았죠. 오남영 아버지 오성태 전무님! 아들 빚 받으러 왔습니다! 결국 강진은 돈다발을 받는 게 아닌 죽사발이 될 위기에 처하는데. 닫혀있는 노래방 문을 열고 들어온 건 인턴 교육생이 터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사채업자 선배님들. 학생인 거 감안해서 기간은 다음 주 금요일까지. 랑은 아직 경험 없는 강진을 대신해 남영에게 떼인 돈을 받아내려 하죠. 저 미성년자예요. 감당되겠어? 학교 안에선 무서울 것도 없던 남영도 호락호락하진 않지만. 신고할 거야.
좋은 생각이다. 남영의 촉법소년 공격도 랑의 찐광기 앞에선 통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랑의 방문으로 한방에 역전된 관계. 원금은? 뭔 개소리야. 이 땅 맞춰 가져왔는데. 이건 이자고. 매주 10% 복리이자. 네가 직접 지장 찍었잖아. 발 어차피 이거 다 불법이야. 법적으로 효력 없어. 그럼 너네 아버지 회사 또 찾아가야지. 그래도 이자 제때 갚았으니까 상줘야지. 권력을 가지게 된 강진은 랑과 함께 다음 스텝을 진행하는데. 그럼 너한테 맞는 필드에서 뛰어야겠다. 어디에서요? 학생이잖아. 학교로 가야지. 이번엔 학생 맞춤 소액 대출입니다. 야, 요즘 대학생보다 고딩들이 돈 더 써. 애들 하고 다니는 거 봐봐. 돈 못 버는 애들이 어디서 나서 그런 거 사냐. 여기서 랑의 말처럼 사채 소년을 연출한 황동석 감독은 요즘 중고등학생들이 어플을 통해 도박하는 모습을 보고 이러한 현상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 영화를 제작했다고 하는데요. 실제 요즘 청소년들 100명 중 5명이 도박에 노출되어 있을 정도로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학생들 간에 실제로 큰 돈을 빌린다고 합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도박을 하는 청소년이 도박에 사용하는 평균 금액은 약 125만 원이지만 어떤 청소년은 에그머니 최대 약 3,200만 원까지 쓰기도 했다 합니다. 와,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청소년 도박 문제 정말 심각하구만. 학업에 지친 학생들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사채. 저거는 돈이 아니야. 사랑이야. 랑이 풀어주는 돈으로 강진은 친구 만수의 도움을 받아 학교에서 본격적인 사채 사업을 개시합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한 100만 원 정도? 100만 원? 오케이. 이게 뭐냐? 아, 그리고 우리가 아무래도 학생이다 보니까 보증인도 필요해. 부모님 중 한 분 신분증 찍어서 보내주면 돼. 뭐? 어쩔 수 없어. 감히 급식이들은 무서워서 시작도 못할 것 같은 보증 시스템이지만 알았어. 엄마 아빠에 대한 공포를 이기는 10대들의 무력. 언제 어디서든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대출을 땡길 수 있는 이른바 강진론은 순식간에 학교에 퍼지게 됐고. 바로 사자. 바로 사야지 바로. 강진론을 신청하는 채무자 꿈나무들의 연락들이 물밀듯이 쏟아지기 시작했죠. 심지어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앉아. 아, 이 카드를 꺾어버리든가 해야지. 이거 돌려받기도 한계가 있네. 잠재적 고객의 범위는 나날이 넓어졌습니다. 이제 돈도 자신을 괴롭히던 아이들도 무섭지 않은 강진은 어디든 갈 수 있었고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대로 내 돕다가는 이강진 그 새끼가 이 동네 다 먹게 생겼다. 학교 사채왕의 소식은 코스모 지내던 남영에게도 들어왔습니다. 안 갚으면 되잖아. 뒤지게 처맞을 일 있냐?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교내 사채왕으로 무서울 것 없던 강진에게 이번엔 돈보다 무섭고 폭력보다 피하고 싶은 일이 일어날까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학교 내에 보이지 않는 서열 관계와 학교 울타리 밖에 매서운 자본주의의 잡이 없음을 매콤하게 버무린 하이틴 범죄 액션 영화 사채소년. 지금 바로 BTV에서 다른 영화에선 찾아볼 수 없는 재미를 한몫 단단히 땡겨보시기 바랍니다.